안녕하세요, 브라핀입니다. 언제나 무대 위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가요계의 블록버스터 블락비. 새로운 앨범으로 찾아왔는데요. 신곡은 물론 놀라운 개인기도 신고했습니다. 연예가 중계할 첫 인터뷰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게 카메라가 진짜 많은데 연예가 중계 사실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나온 적 진짜 처음이라고. 그만큼 블락비가 요새 대세다. 이름이 블락비잖아요. 블락비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도 어떤 큰 스케일을 그런 자랑하는 블록버스터의 줄임말로 블락비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토리가 축하드립니다. 와. 공개하자마자 오늘 오전에 실시간 음원 차트 올킬, 어떤 곡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멜로디 부분을 잠깐 불러드리자면 멜로디 난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음원을 통해서 10초 10초 듣기 작사 작곡을 네. 지코 씨가 네, 억만장자 되시겠어요? 억만장자? 네네네. 억만장자 아니에요. 취미가 금덩이 네 멤버들의 기억 모함이 있을 법도 한데 지코 씨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춘 대세 아이돌이기 때문이죠. 내는 곡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하는 그 이유, 그 속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박경 씨가 지코가 작업을 할 때 늘 저에게 영감을 얻어간다. 아직도 헛소리죠. 근데 원래 영감 받는 사람은 그게 영감인지 아닌지 몰라요. 창작할 때 나오는 게 스며드는 거죠. 제 방으로 와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고 저랑 대화도 하면서 영감 얻어서 가서 만든 노래가 토이입니다. 멤버들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죠. 이번 곡 역시, 네, 이번 곡 역시. 박경 씨한테 네. 영감을 얻고 네, 그렇죠. 요즘에 경이가 허언증을 할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런 곡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인정. 아이고 저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따봉이었는데 스코스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인정. 네. 살짝 기분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지코 씨. 6년 차예요. 아이돌 시대에서 블락비만의 승부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무대 위에서 잘 노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승부수는 또 재호 형이 있어요. 왜요? 잘생겼잖아요. 네. 우주가 너무 다름아도 잘생기셨습니다. 분들 많이 없어가지고. 아, 무슨 소리예요? 평균 외모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오, 잘생겼네요. 한 번만 웃어주시죠. 제가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다칭 신의 비전 조각이라고 하는 재효 씨. 아, 근데 이 포즈를 두고 멤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끈끈한 블락비 멤버들 오늘 좀 경쟁을 저희가 시켜보려고 해요. 비주얼 막 쓰는 그룹으로 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블락비를 내리 속에 콕 박아드립니다. 비주얼 포기 배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두 분부터. 네. 하나, 둘, 셋. 아, 이분들 잘나가는 아이돌 맞고요. 맞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세죠. 셋! 박경 씨와 지코 씨는 정말 박빙인데요. 얼굴 막쓰기 대결인데 깨알 애교 선보이는 피오 씨. 옆에서 이상한 표정 짓던 비범 씨 늦게 알아차려 버렸는데요. 의문의 1패를 했습니다. 이어진 결승. 나 이거. 과연 비주얼 포기한 건 누굴까요? 둘, 셋! 반전이 대단했던 멤버에게 왕관을 선물했는데요. 재효 씨가 블락비 비주얼 포기 완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왕관 쓴 모습이 너무 왕자님 같아서 시청자분들 잊어버리셨을까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동일이면 맞아요. 맞습니다. 흐블리로 저희는 다케요, 다케요. 이게 바로 아이돌의 애교다. 제대로 보여주겠다면 카메라를 찾는 피오 씨. 자, 갑니다. 아유, 블록비 매력에 돌고래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알아갈수록 신기하게 빠져드는 그룹이더라고요. 블록비, 오랜 공백 끝에 블루밍 피리어드라는 앨범을 들고 여러분들 곁에 찾아왔습니다. 응원 주시고 사랑 주신 만큼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믿고 듣는 아이돌 블록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